안녕하십니까? 네, 자주색의 꽃이 아주 좋습니다. 오늘 이것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개장풀 아시죠? 네, 이 식물이 다개장풀과 같은 과의 식물입니다. 다개장풀이 토종 식물이고 이것은 북미원산의 귀화 식물입니다. 또 다개장풀 꽃이 청색인데 비해서 이것은 자색입니다. 그래서 자주 다개장풀 또는 자주 달개비, 양 달개비 등으로 부릅니다. 네, 이것이 꽃봉오리입니다. 잎은 가늘고 길쭉하고요. 또 전초에 털이 없습니다. 잎이 줄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. 네, 어린 순이나 꽃을 식용할 수 있고요. 또 약재로 이용합니다. 한방에서 뿌리와 지상부 전초를 수축체 또는 자압축초라고 합니다. 맛이 달고 담백하며 평안 성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. 이 약재에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. 혈압을 내려주기 때문에 고혈압에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혈당 강화작용이 있어서 당뇨병에도 좋고 간염, 황달을 치료하며 간 기능을 개선해주는 약재입니다. 네, 몸속에 독을 해독하고요. 또 종독을 해독하기 때문에 임병, 결핵, 종기, 인후염 등 각종 염증에 좋고요.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붓기를 내려주고 풍습을 제거하므로 각종 마비 증상에도 효능이 있습니다. 네, 약재용은 전초 말린 것을 하루 10g 정도를 달여서 이용합니다. 임산부는 복용하지 않습니다. 오늘 자주 다개장풀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